코로나 상황도 보면 어제 일요일 하루 확진자 수는 3만 6천 명대였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보다는 600명 가까이 줄었는데 하지만 전날보다는 8천 명이 넘게 늘었는데요. 연휴 전날과 당일에 줄었던 검사 건수가 다시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올가을에 코로나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